저는. 김수진님 꽃다방 덕분에 아침에 귀가 호강을 합니다. 상진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. 어떤 때 곡에 영감을 많이 받는지. 아 저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보다가 그 캐릭터들은 현존하지 않잖아요. 그 어쨌든 가상의 캐릭터들이잖아요. 네. 그들이 존재하지 않기에 그냥 그들에 관한 곡을 쓰면서 그냥 저 스스로를 위하냐 너무 그들을 좋아하는데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 때 곡 되게 잘 써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. 아 그러니까 저기 상지 씨가 초딩 그거는 수준은 맞는 것 같아요. 초딩 좀 전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거잖아요. 네. 움직이는 게 다 생명이 있는 건 줄 아는 시절이 있어요. 움직이기만 하면. 네, 알아요. 그 시절을 근처인 것 같아요, 아직. 자.